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네. 가정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 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이게 이제 원래는 이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진화론적인 수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거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주일학교 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아이들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학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뚝뚝 그냥 네. 교회에 안 나오고 떨어지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기대해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CTS는 네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만나볼 학교도 네. 교회에서 세운 기독학교입니다. 자, 오늘 인천에서 오셨는데 네. 인천의 복된 교회에서 세운 인천 기독국제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사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데 먼저 한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우리 인천에 있는 복된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면서 네. 인천 기독국제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유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사 대표로 나오셨네요. 예, 저는 이시영이고요. 네. 인천기독국제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 대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기독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나예담이라고 합니다. 예? 아, 또 부르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기독국제학교에서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김주영 집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먼저 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인천 우리 기독국제학교는 2017년에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학교를 세워야 될까 하는 그 가운데 응답을 주셔서 네.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한 4년이 지나 5년 차가 됐는데 네. 학생들은 한 80여 명 정도 학생이 있고 5년 차에 80여 명이면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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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예예 네. 예.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발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과정은요? 예, 과정은 저희는 유치부 한 클래스 네. 그리고 초중고 해서 이제 12클래스. 오, 그래요? 네. 예. 총 13클래스를 이제 저희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반에 그러면은 저 한 학년에 몇 명이에요? 저 이제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명? 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것처럼. 네. 예. 그러네. 그렇게 해서 총 정원이 네. 한 146명 정도 되면 네네.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나가고 정원에서는 아직 조금 좀 더 채워야 되네요. 중고 쪽에서는 이제 채워야 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네. 영어로 하다 보니 그 이제 상황에서 입학은 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 입학이 중심으로 네. 중도 입학이 힘들겠네요. 예, 예. 아니 예. 전 과목 영어 수업이에요? 이제 전 과목을 예 그렇게 합니다. 와. 물론 이제 국어도 있고요. 네. 예. 오, 아니 그러면은 그럼 교재는 어떻게 글쎄, 사용을 하세요? 교재는 뭘 사용하세요? 이제 SOT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럽 오브 투마루라고 네네. 뭐 미국에서도 이제 공인된 것이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성경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교재이기 때문에 네. 학업도 따라가지만 네. 학업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다 보니 네. 너무 좋은 교재라서 저희가 그걸 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네. 그 SOT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교재인가? 뭐 SOT 교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감 선생님이 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교감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럼 SOT 교재가 어떤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SOT 교재는 이제 뭐 중국, 뭐 동남아,
뭐 일본, 한국, 미국 뭐 할 거 없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재고요. 네. 그리고 약 한 40년 넘게 그 실제 교육 환경 그 필드에서 예. 다 증명이 된 교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여러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 교재들이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러나 이 특별히 SOT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학업적으로도 특별한 부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해요. 예. 예. 그래서 12레벨까지 다 끝내게 되면 거의 그 미국 대학교 2학년 수준 이상으로 예.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서 했지만 SOT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전 세계 SOT 교재를 함께하는 학교에서 학력은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학교에서 우리 인천 기독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그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공부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의 그냥 그렇지.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졸업생이 예. 배출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졸업 예정자가 있고요. 네. 아, 그래요? 예, 저희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위스콘신 주립대학에 네. 지금 입학 허가가 나와서 몇 명? 두 명입니다. 두 명? 그래요? 저도 인스테이트 비자로 네.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등록금이 네. 그 미국에서 내국인 수준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아주 상당하게 저렴한 일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주립대학에 미국 저 시민의 대우를 시민권자로, 받는다면 예. 그러면은 뭐 거의 네, 네. 거의 그죠? 네네. 오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제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CTS에서 우리 세운 학교 있잖아요. 네. CGS도 CGS. 이것도 예, SOT 맞습니다. 학교죠. 네. 네. 세계에서 145개 국가에서 오. 이 SOT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개 SOT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네 지금 SOT가 좋은 점은요. 예. 네. 학년별로 한 선생님을 두고 예.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SOT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코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학년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룹화해 가고 가르칠 수 있다 보니까 학교가 시작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쿨 오브 투머로. 네. SOT 쉬워 영어도. 쉬운 단어로만 돼 있네요, 진짜 다행히. 자 이시영 선생님, 네. 어떻게 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사실은 저는 모 어학원 월급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예. 네 저희 돈도 교장, 많이 보셨겠다.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네. 사역하자고. 그래서 아 복된 교회 성도셨어요? 네, 저는. 집사였습니다 원래.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역을 하자고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대답은 못 드리고요. 네. 제 아내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럼요. 이제 가정 경제가 이 학원의 네. 원장님이셨다가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되시면 이게 그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래. 현실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저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영을 하고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게 잘 됐죠? 예, 좀 괜찮았거든요. 네. 거의 한 2년 동안 퇴원생이 없을 정도로 네. 네, 했는데. 네, 유명한 학원인데. 네. 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퇴원생이 없이 네.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제 아내가 선뜻 하라고 그리고 하려면 학원을 다 접고 여기에 몰두해라. 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순종했습니다. 아내 말에 순종. 아 아니 이게 아내 말에 순종이 아니라 이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그래, 거죠. 네 시간만 일하면 네. 저희가 주는 월급보다도 네 배를 더 받았다고 그래요. 네 시간만 일하도. 네 시간만 일해도. 예, 근데 저희 학교 와서는 12시간 일을 하고도 예. 3분의 1, 4분의 1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럼 시간하고 다 합하면 10분의 1이네. 예, 그렇죠. 초창기에 그 헌신을 해서 아.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래서 눈이 좀 처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요 맞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쵸. 다음 세대 예.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학원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요즘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으세요.
진화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네. 실제로 4년 5개월 동안 학교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예. 한 2년 정도까지 진화론적 사고에 깊이 찌들어 있어서 애들이 네. 그렇지 공교육에서 그 교육 받았으니까 네 그들의 말이나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팩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네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 대표로 나온 나예담 학생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네. 예예 오늘 환영해요. 네. 이 학교는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는 2017년 4월 달에 아 개교하면서 학교, 네 거의 개교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들어왔어요. 네. 한 달은 왜 있다 왔어요? 그 일반 학교에 이제 재학하다가 네.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왔어요? 아까 처음에 부모님이 네. 권유를 해주셨을 때는 네. 이제 나는 이 일반 학교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네.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생각지 못하게 동생이 먼저 가겠다고 말을 해서 네. 아 그럼 장녀인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맨 처음에는 뭐 거부했다며요. 친구들도 좋고 또 지금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학교에서 이게 생활을 잘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장녀의 책임감 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장녀의 책임감이 뭔가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것보다 더 셌어요. 아 그랬나 봐요. 세상에.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숙제하고 시험이 없다는 소문 들었다고. 아 그런 것도 이제 좀 솔깃하긴 했는데. 네, 와보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야 더 힘든 거. 아 그래도 네네. 그래도 뭔가 이 학교에 이게 다니면서 좋았던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다 너무 좋았는데요. 일단은 기독학교니까 말씀 베이스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그래서 학생 이름 입에서 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네. 이제 학교에 오고 나니까 예.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말씀 배우고 예.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고려하게 되었고 그것도 개선되었고 그런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수업하잖아요 국제학교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쉬웠어요? 안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에.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알파벳 순서 빼고는 영어를 아예 몰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다녔으니까. 저 영포자였어요. 네. 아 영포자였어요? 네, 영어를 아예 못해가지고 영어를 포기한, 포기한 수포자는 사람인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포자는 영어를 포기한 사람. 네네네. 구포자도 있고 뭐 구포자, 국어 포기하신 분. 노포자시잖아요. 노래 포기하신 분. 네.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금방 또 학교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적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우리 기독학교에서는 저거 있잖아요.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건 어땠어요? 아, 저희 학교는 또 이제 아침에 네. 아침 자율학습이라고 네. 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네. 6시에 학교를 와서 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요. 6시에 등교를 해요? 네, 아침 그 전에 6시. 가는데 또 하나 있죠? 6시 전에. 저는 이제 또 몇몇 학생들은 네. 또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복된교 새벽 예배 갔다가? 네네. 4시 그리... 반에 갔다가 6시에 와서 이제 아자 시작하고 네. 또 아침밥 먹고 예. 아침 조례하고 또 수업하고 그렇게. 그게 힘들었겠다. 아, 힘들죠. 처음에. 네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좀 잘 적응이 돼 있어요? 지금은 완전 적응했어요. 그러면은 새벽형 인간으로. 근데. 그러면 학교를 그렇게 일찍 가면 그러면 학교를 좀 더 빨리 하나요? 아니요. 저희 좀 더 늦게 합니다. 5시에. 아, 일찍 갔다가 늦게 와요? 늦게 옵니다. 부모님을 위한 학교인가 봐요. 스마트폰 써요? 학교에서? 저희 스마트폰 안 씁니다. 텔레비전 시간은 어떻게 해요? 저희 거? 텔레비전도 미디어 시간? 다 뭐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다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허락 받고 봐야 되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막 보면은 막 감상문도 써야 되고 그렇게 철저한 자, 그러면은 돼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여기 질문사항이 없어요. 네. 교장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저기 좀 시정을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네,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저도 원래 일반 학교에 다녔고 이 세상적인 생활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인터넷을 끊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뒤에서 막 몰래 하고 막 그랬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이런 시각이 넓어지게 되니까 아, 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못하게 해요? 아, 이게요. 일단 핸드폰을 하면은 인터넷을 하면은 일단 사고가 거기에 찌들어서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믿게 되고 그런 걸 따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진화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영이 탁해져요,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두절이 되는 거고, 뭐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인터넷을 이제 좀 자제하고 또 끊어내다 보니까 일단은 제 시간이 많아졌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맞아, 많고. 맞아.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맞아. 공부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얽매여 있는 시간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는 의무예요? 아니면 자기 선택이에요? 아, 그거는 자기 선택. 선택이에요. 그럼 됐네, 뭘. 네, 그래요. 네. 우리 김주영 집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10살짜리 큰아이, 그리고 둘째가 지금 7살인데 네. 두 아이를 지금 인천 기독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거기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네. 자녀가 생기면 우리 꼭 대안학교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네. 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좀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를 저희 아이 큰아이 이름이 하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고, 일이다. 잘하셨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제가 중국에서 잠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MK 사역을 했었는데 그 학교가 SOT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그 학교의 교과서를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의 그 베이스대로 그 근간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정말 새롭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나도 아이가 생기면 꼭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야겠다라는 아니, 근데 좀 소망이 생겼었죠. SOT 그 교재를 쓰고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여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여 개 학교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딱 내가 이렇게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있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을까요? 네, 저 역시도 사실 딱히 SOT를 딱 두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복된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 또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있잖아요.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게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는 거 아닌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집사님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실 처음엔 너무 기대가 컸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제가 초반에 점점 보내면서 저 역시도 기독교 교육이 아닌 사실 공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 우리가 금융을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두고는 자꾸만 그런 기준과 내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기보다 그곳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미국의 기독교 학교였는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참 은혜로웠던 경험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확고한 그런 기준과 또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제 안에 어떤 한국 안에서의 어떤 좀 닫혀져 있던 시선과 시각이
그곳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예. 키우고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또 소망과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기독학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다져져 있겠네요. 네, 네. 먼저 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참 아이를 키우는 그럼.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 네, 그 길을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이 다수가 따르는 길이 아닌 사실 네네. 좁은 길. 좁은 길이죠. 네, 좁은 맞아요. 길로 좁은 가는 길인데 네, 사실 또 더러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선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이를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는 게 아니냐. 유난스럽다. 네네네. 맞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도 있어요.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그 안에서 정말 무릎구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그 네. 이상의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불안과 염려보다는 정말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 보내고 이제 내년에 막내까지? 네, 막내까지. 막내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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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 명 가면 장학금 받나요? 예,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예. 그건 알고 가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장학 혜택이 있는 네, 좁은 길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리고 학교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인천 기독국제학교를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에요, 목사님? 네. 머리 하트를 하고 있네요, 손하트.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영국 비전 트립으로 갔을 때입니다. 네. 영국이에요? 네, 비전 와. 트립입니다. 너무 좋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 암송 대회 장면입니다. 아유, 아이들이 어린데 그죠? 네. 말씀 암송하네. 이거는 킨디 교실입니다. 킨디 교실 유치원 그렇죠. 네. 네, 그 단계. 지금 아이들 수업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교육관이 네. 따로 있어요. 네. 아, 자기 주도 학습이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군요. 네.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제 교실 중학교 교실인데요. 네. 잉글리시 스피치 발표하는 시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학기에 한 번 잉글리시 스피치 발표 대회를 하거든요. 네. 예. 메달도 예. 따고 뭐 예, 아우 상금도 있나 봐요. 이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네. 예담이 성경, 찾자. 예담이. 어디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네. 예. 이제 5년 차 됐잖아요. 네. 학교가 예. 이 복된 교회에서 학교를 설립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있죠. 네. 뭐 제가 이제 복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33년 차인데. 그러세요? 예. 네. 교회는 나름 이제 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네. 제 안에 이제 절망감이 있었어요. 어떤?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뭐 좀 이상한 생각이지만 나중에 이 교회 건물 상가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기성세대는 이제 세상 떠나시고 다음 세대는 점점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게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은 미국 가서 그러셨지만 전 십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네. 20주년 저희에. 근데 거기 가서 SOT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 라고 이제 제 마음에 내적인 이제 확신을 갖고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이제 꿈들이 이루어져서 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공교육에 위탁되어서 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저 늘 지난날부터 왔었던 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아무 비판의식 없이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걸 좀 문제점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공교육에 위탁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찌 보면은 이건 우리 아이들을 불신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네, 고양이한테 네. 생선 맡기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반기독교적인 아니면 진화론적인 베이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까 우리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펼 때쯤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그게 이제 저의 눈에 확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은 성경 교육이 그저만 기껏해야 10분, 20분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게 놀이 프로그램으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해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또 심지어는 무슬림들은 거의 뭐 그 하루의 절반 정도를 꾸란을 암송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교육을 해서 성경 교육을 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원하는 소수라도 우리가 1년 365일 끼고 가르쳐야 되겠다. 또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4-14 generation 4세에서 14세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그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는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점해서 다른 어떤 세상 지식보다 이 말씀이 딱 먼저 선점이 돼서 그 아이들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에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제 목사님께서는 확고한 그 의지가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지만은 이게 학교를 세우는 거니까 성도님들께 이걸 딱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전 선포할 때 그렇죠.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막상 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처음에 그저 호응이 괜찮았나요? 그 이제 학교를 세우기 한 1, 2년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 교회 옆에 바로 한 900평 되는 교육관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교회 이제 교육관을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주일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평일날은 빈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이거 학교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또 우리 학교 비전을 설명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특별히 당회에서 적극 지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비전을 선포했지만 뭐 그냥 고개로는 끄덕끄덕 하지만 과연 우리 나혜도 학생처럼 일반 학교를 국립학교를 자퇴를 시키고 여기를 온다는 거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이런 몇몇 가지가 있으니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시작했던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자녀 둘하고 또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 자녀 둘하고 난 넷만 와도 되겠다. 난 넷만 와도 시작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넷 다 장학생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그냥 완전 적자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18명이 첫 해 응시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나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나 이상으로 목사 이상으로 더 관심이 있구나. 갈급했죠. 맞아요. 갈급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느끼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셨으면요. 저 갈급하셨던 한 분. 이제 만 4년 지나서 이제 5년 차 됐잖아요. 근데 야, 정말이야. 내가 정말 딴 건 몰라도 교회에서 학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자 이제 우리 학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첫째로는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떤 그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니까 새벽기도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늘 OYB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OYB, One Year Bible. 그래서 이니셜 OYB인데요. 1년에 1독이에요? 예, 1년에 1독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전체가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기독국제학교 학생들도 하는데 매일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신 한 구절 쓰고 저희도 이제 영성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그쳐서 매일 영성일기를 써가는 이런 모습들을 발표를 하고 읽어주는 걸 보면 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네. 이게 학생들 모집 광고를 하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뭐 그래요? 인터넷이든지 뭐 어떤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낸 만족도가 네. 참 좋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부모님들께서 네, 애들을 그래서, 보내시고 나서 주위에다가 그렇죠, 주위에, 이 학교 보내라. 네네. 부모님들이 다 입으로만 해서 들어오니까는요. 들어오는 학생들도 몰라서 들어와서 컴플레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소개를 받고 이미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니까 네. 적응도 잘 되고 그러면 그래서 참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녀도 받습니까?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 그럼 부모 둘 다 뭐 이제 부모 두 분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예. 적어도 한 분, 네. 적어도 어머니 정도는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네. 또 저희가 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는 뭐 입학의 어떤 그 뭐 이제 뭡니까 그 동의서 뭐 이런 게 7~8가지가 되거든요. 네.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독교 교육한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예배 출석해야 된다 이런 네네. 것에 관해서 동의를 하고 오기 때문에 네.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교회 꼭 성도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분포는 절반 정도는 저희 교회 학생이고, 네네. 또 절반은 또 우리 타교 학생이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우리 이시영 선생님께 저 여쭙겠는데, 지금 뭐 2017년도니까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이 이게 막 이게 분이 이렇게 막 있는 친구였어요. 화가. 예, 이게 예. 화가 있는데, 좀 이거를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좀 병리적이다. 아, 그 정도예요? 예, 병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안의 분노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기가 흘렀어요. 제 몸에. 쫙. 네. 그리고 그 반에서 그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저 오빠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온유한 오빠로 바뀌었다고. 어머머머머. 아니 그런 세상에.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기독교 교사로서의 보람도 정말 크시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학원 네. 접길 잘했지 뭐요. 네. 아, 그럼. 아니 그 큰 저기 뭐지? 그 아이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얻으신 거잖아요. 생명을 네. 생명을 얻으시고 살리신 거니까 네. 그게 그 어떤. 예, 그 재물보다 네, 귀하지요. 아니 그거를 무슨 물질보다. 뭐 저기 뭐 열 배 더 받은 그 연봉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예담 학생, 이 학교 생활 벌써 한 4~5년 했잖아요. 네. 인천 기독국제학교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나한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네? 세상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어서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주인공이야, 그죠? 네네.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인생을 즐겨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에 고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 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전에 왜 저 그 왜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아니면 교회에서도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왜 공교육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런 지금 얘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같은 건 없어요? 물론 그런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것도 조금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이 차이점은 이 물론 저랑 같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물론 성실하고 좋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말씀 베이스된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런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왜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즐긴다. 이런 저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두렵죠. 미래가 두렵거든. 그럼요. 그죠? 네. 미래가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예담 학생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 와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그런 걱정은 모두 정말 사라졌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끌어주실 거고 책임져주실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겁나잖아요? 안 겁납니다. 아니 표정 보면 하나도 안 겁나.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편해. 아니 소위 말하는 지금 즐기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아이들을 방목하는 거랑 그 방목이 그 울타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방목당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저 집사님. 예. 네. 아이들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인천 기독국제학교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좀 보이세요? 네, 그럼요. 저도 역시 저희 아이는 좀 일찍이, 아예 처음 기간이 사실 인천기독국제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애쓰지만 확실히 아이들이 더 많은 있는 자리가 사실 학교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처럼 저희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들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일상의 언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엄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어린 아이부터 엄마,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셔. 네, 그런 것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거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언어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실 저희 이제 큰아이가 어느 날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한창 스마트폰을 할 나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가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내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는 안 하고? 네, 못 하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저와 그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러니까 엄마 나는 속으로 계속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OFBC라고 해서 가정예배를 또 드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뭐 저희 작은 아이는 막 체플 시간에 너무 신나게 아이가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에서 배웠던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엄마, 하나님 찬양하는 것 중에서도 진짜 신나는 거 많아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찬양 중에 신나는 결과가 많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요. 자신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네, 어릴 때부터. 얼마나 흐뭇할까? 네, 너무 감사하죠. 아빠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또 더 감사했던 것은 저희 큰 아이가 그 이후에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진짜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큰아이가. 벌써 10살인데. 저희 아이는 너무 인천 기독국제학교에서 너무 감사한 게 꿈이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까? 늘 그것에 있어서 늘 그것을 가지고 포커스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담는 거죠. 그럼 집사님, 그 아이들 둘을 지금 이제 내년에는 막내도 가겠지만 지금 저 둘을 인천 기독 국제학교 보내면서 정말 정말 감사한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맞죠. 제가 처음 이제 학교를 보내고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 저는 정말 이곳에서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제 아이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게 그것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기도의 동역자.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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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저희 아이가 좀 환경이 변하면서 틱이 좀 왔어요. 큰 아이가 좀 예민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하나의 하나를 놓고 매일매일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으신 노트를 말씀하시면서 네, 어머니 제가 이 부분을 이날부터 발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벌써 발견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감동. 네, 에이, 너무 감동. 눈물 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아니, 저희 어떤 선생님이 공교육에서 네. 그러냐고. 네, 맞아요. 정말 틱이 또 멈춰졌어요. 네. 그래요. 네, 멈춰지고. 에이. 다행이다. 네, 저희가 또 학부모 이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께 자발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 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도 저희가 하나하나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한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학교를 나간 학생을 위해서 끝까지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인천 기독국제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기 들어온 애 기도해야 되지, 있는 애 기도해야지, 나간 애 기도해야지. 바쁘시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럼요. 쉬운 얘기. 아이고, 우리 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두 분 대표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이 시대에 교회가 왜 기독학교를 세워야 될까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다 해요? 그 얘기 안 하는 목사님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진다. 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정작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제에 우리 CTS에서 기대회를 이렇게 계속 해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너무 이전부터 이걸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시대 앞에 우리 기독교 학교만이 정말 대안이라는 것은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너무 폐쇄적인 주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해온 이런 모든 경험들을 볼 때는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유대인들도 그 어려운 난국에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자식 끼고 가르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1,000개, 2,000개, 3,000개, 5,000개씩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 안 하는 목사님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 다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하고 계실 아니, 게 기도는 아니라 물론 하에 물론 이걸 실천으로 옮기셔야지. 기도는 뭐 저거 이제 기본이야 되는데. 기본. 네. 그리고 나서 이 행동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이 교육이 이게 100년을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김주영 대표님 오늘 저 학부형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학부형 대표님. 대표님. 학부형 대표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 이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모여서 그때 이제 말씀 중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 정말 우리 인천 기독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는 정말 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로 거룩한 구루터기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끝으로 예담이에게 한 말 네, 질문해도 돼요? 네네. 또 대본에 없어요. 예, 네. 지금 그 기존의 공교육에서 학교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장녀라는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요 인천 기독국제학교로 함께 옮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동생이 먼저 가겠다고 해서 언니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해서 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설득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 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망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독학교를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망설이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겪는 변화는 정말 확실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람의 정말 180도 바뀐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선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똑똑해. 예. 예.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가 가서 그랬더니 에야 그거 뭐 믿겠어 했더니 와서 보라. 아, 진짜 예담이 진짜. 와서 한번 느껴봐라. 그럼요. 예. 진리는 여기 있으니까. 네. 자, 오늘 기대의 시간에 인천 복된 교회에서 세운 인천 기독국제학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기대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얘기처럼요.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에 처음에 학부형들이 결정하고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교육 남들 다 아랫집 윗집에 뭐 친구들 다 공교육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끊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낸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2000년 전에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용기가 그럼요? 있어야 나왔어요. 아니 어부였던 그럼. 베드로도 금을 던지고 예, 그리고 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끊고 제자로서 그럼. 앞으로 나왔듯이 저희도 아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규모가 작고 우리는 아이들도 너무 성도 수가 작으니까 아이들도 적은데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CTS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하고 분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의무적으로 학교 돼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멘.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저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다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